제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요. 정말 저는 이제 오늘 다들 명절이라서 바쁘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 모든 세상 일을 제쳐놓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중국에 명절 새러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명절 새는 걸로 결정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못 갔었는데 지금은 갈수 있지만 저희들이 한국에 머무는 것이 예, 또 필요해서 이렇게 한국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 만나시고 친지들 예, 만나시면 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명절이 되면 한 가지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가족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믿는 가정이 아주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공격을 하거나 방해를 할 경우도 있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방해를 이번 명절에 어떻게 극복하실까 궁금해집니다. 예, 승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조카 롯도 함께 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면서 애굽까지도 같이 가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진 것이 많아지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해결할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가지면 내가 남은 것을 하리라 했을 때 롯은 먼저 동쪽을 선택을 했죠. 이 동쪽이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땅입니다. 비옥하고 살기 좋고 풍부해 보이는 그런 곳을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롯이 수지 맞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이르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기 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 땅의 죄악이 타락하고 예, 만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이 죄악이 만연한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 본문에는 이 소돔 땅이 멸망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사해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사해 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통 바다는 이렇게 사면이 확 트여가지고 널찍하잖아요. 근데 이 사해 지역에 있는 이 사해 바다는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해자가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호수처럼 사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호수는 물이 간간하지가 않죠. 근데 이곳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주변의 바다보다 더 짜요. 그런데 이제 갇혀 있는 바다라 해서 이것을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이 사해 바다의 지면이 바깥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392m나 더 낮아요. 그런 바다가 이곳에 존재하고 죽음의 바다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해 지역에는 지금도 유황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 멸망의 흔적이 지금까지 예,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왜 이렇게 멸망시키셨습니까? 타락한 곳이라서, 죄악이 만연한 곳이라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19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예, 성경 구절을 본문에 넣지 않고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이 천사를 보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그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풍습에는 지금도 이제 그곳에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이 지방 풍습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지방 한 가정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대추나무인지 열매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께서 물어봤어요. 지금 많이 하니까 추수한다고. 그 추수하는 날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뜻깊은 날인데 우리가 그랬어요.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 6명 정도 갔는데 생판 모르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커피 마시라 하면서 갑자기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드시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 이렇게 환대하는 게 그 지방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이스라엘의 음식들을 갑자기 5분도 안 돼가지고 상이 부르시도록 차려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그 지방의 풍습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아주. 그래서 이제 롯이 지나가는 천사를 환대를 했어요. 집에 들여 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낯선 분들이 온 것을 알고 그 소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 집을 애워쌀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그 롯의 집에 앞에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원근 각처에서 많은 백성들이 집을 애워쌀 정도로 많이 온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하려고 왔습니까? 상관하려고, 성적으로 관계하려고. 자, 남자가 남자를 상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거죠. 예. 이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에서부터 늙은이 이르기까지 와서 남자 하나 상관하겠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인륜의 도를 배반한 이런 행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이 소돔 사람들은 버젓이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상황이 어떤지 상상이 되시죠? 어느 누구도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일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들도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으로 무지무지 타락한 이곳이 소돔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권 나라에 가면은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 예.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소돔마이트라 그래요. 이 소돔마이트라는 거는 소돔 사람들을 소돔마이트라 그래요. 그럼 소돔 사람은 아예 동성애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 동성애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소돔에서 왔어요. 이 정도로 이 소돔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조카 롯이 살았죠. 예.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자, 명절 한다고 각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지 여러분들 표정에서 보여요. 일 마무리해야 되고 또 가정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 음식 해놔야지 되고 그죠? 다 마무리해야지, 며칠 다 준비를 해놔야지 앞으로 3, 4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자, 그런 고된 일을 하고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자, 우리 활동실에 계시는 분들 예, 자지 마시고 예, 옆에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타락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롯이 물들었을까요? 물들지 않았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그죠? 참. 그런데 이 롯에게는 그런 죄가 보이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거잖아요. 그 풍요로움을 선택을 한 게 롯이에요. 죄 상관없어. 그런 거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 돈 많은 거 최고야. 물질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위험이 생겼잖아요. 위기가 생겼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창세기 1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롯이 취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대신 줘요? 두 딸은 남자를 겪어보지 않는 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딸을 마음대로 해라.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예, 롯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살면서 도덕성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닮아서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롯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은 원래 누구와 같이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죠.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그 태도에 동화되어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죄를 지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일주일 일하다가 교회에 오시면은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은 신앙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하는 얘기는 주로 예수님 얘기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만납니다. 친지를 만납니다. 동창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와 달라요. 그죠?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때 롯처럼 죄악이 관연한 세상으로 가서 그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따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가 뭐 그게 뭐 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하지 않고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모를 때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권에 이름 바꾸고 생일 고치는 거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래야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가 바르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세면 이겨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적은 숫자가 이제 숫자가 많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정신없이 교회 다닌다, 미쳤다, 뭐가 어쩌냐 공격하고 방해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맞다,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녔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교회를 다녔지? 주일날 하루 쉬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에 동화되어 버릴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시각과 어긋난 모든 행동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예, 여러분들을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번에 체크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르다는 확고한 믿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 그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예, 쾌락과 세상의 달콤한 것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가족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 천사들을 이제 잡으러 온, 예, 끌어내라. 이제 소돔 백성들이 왔잖아요.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 소돔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문도 못 찾아가지고 막 길면서 벌벌거리면서 이렇게 모두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나 너의 가족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소돔은 멸망시키되 롯의 가족은 살려주신다는 그런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기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이제 롯이 흥정을 해요. 산은 너무 멀어요. 그 먼 데까지 가다가 우리가 미처 못 가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산 앞에 소울이라는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천사 그럼 그래라 해서 흥정을 해서 산을 이제 그 옆에 있는 소울로 바꿨는데 소알을 바꿨는데요. 그렇게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막 유황과 저기 불이 비같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롯의 가족에게 그곳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멸망하는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지가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응방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그 돈 자랑하는 그분들을 여러분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풍요로운 이곳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하니까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뒤에서 도시가 타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내려서 막 도시가 타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유황과 불이 안 보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잘 사는 곳이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돈이 좋아 보여요. 자, 그런 곳일지라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자 유황과 불이 내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런 곳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멸망하는 그것이 흔적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죠? 예, 그렇죠. 참 대단하죠. 창세기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요, 여기서 뒤를 돌아다 본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바트란 말인데 골똘히 바라보다,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 말은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롯의 처의 마음이 어때요?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로 가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지난날의 그 영광과 영화와 부귀와 재물들이 물질들이 마음에 미련이 있어요. 저희 가서 뭐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랬어요. 자, 이런 롯의 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뒤돌아본 것이 뭐 그리 재겠습니까? 근데 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행동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왜 뒤돌아볼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관심, 마음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잖아요. 저기 앞에 가면 산다. 앞으로 달려가라. 그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덜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곳이 더 좋습니다. 롯이 갈 때, 롯의 처가 갈 때, 롯은 막 죽기 살기로 앞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처는 열심히 살자고 도망가지 않고 조금 약간 처지면서, 저로 갈까? 앞으로 갈까? 이 이제 막 마음이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뒤로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 말씀에 소돔이 멸망한 이 나라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뒤에 가지러 가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처와 이와 같다고 이렇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은 롯의 처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가지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셔가지고 예 지금 후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 교훈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 옆에 보면 소금 기둥이 있다고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함 어떠요?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났을 때 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을 둔 롯의 처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소돔을 멸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가족은 구해 주셨잖아요. 왜 이 롯의 가족을 구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의 가족을 구해주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갈 때야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가라 하니까 어째요? 갔어요. 중간에 좀 실수는 했죠. 막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러고 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를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연약한 인간이라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죄 짓고 온전히 못 살 때 있죠. 그런 하나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하고 그 재산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쪽 살려주세요.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 롯의 가족은 이 가족만은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그죠? 네,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의 중심이 있다고 복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고 이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중심이 된 복덩어리죠. 복을 나눠주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이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덕분에 내가 있는 곳에 복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확고한 자 되어서 내 덕분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 덕분에 요셉이 있는 주인집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원하시고 예, 소망하시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나눠주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이 흘러넘친 자 우리 집의 복은 나 때문이야 자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임하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구원을 받죠?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복을 나눠주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시고 세상의 물질에 유혹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당당한 자긍심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